24장 100원부터 시작합니다. 100원 갑시다. 100원 만원 있고요. 만원 3 2 2만원 우리님이 또 더 크게 10만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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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20 12만원 알겠어요. 15만원 나왔습니다. 15만원 8만원 나왔어요. 18만원 18만원 20만원 나왔고요. 20만원 우리 누나 20만원 나왔어요. 20만원 3초 가도록 하겠습니다. 3 22만원 나왔습니다. 22만원 23만원 근데 왜 저한테 웃으면서 얘기해 줘요. 23만원 이렇게 해요. 안 돼요 이제. 23만원 받아들이고 하겠습니다. 자 23만원 갑니다. 3초 23 3 제가 25만원 나왔습니다. 25만원 자 25만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3 누나 얼마? 26만원 나왔습니다. 26만원 나왔고요. 자 3초 가겠습니다. 3 27만원 나왔고요. 3 2 누님 28만원 아 조용히 있다. 28만원을 갑자기 여기서 끊으면 어떡하냐고 뭐. 너무 둘이 싸우는 줄 알았는데 오케이 이때 새로운 누나가 등장을 했습니다. 28만원을 불렀습니다. 3초 되도록 하겠습니다. 28만원 3 2 1 자 얼마? 29만원 나왔습니다. 저 뒤에서 29만원 손을 확실히 보여주세요. 목소리는 안 들을 수 있지만 손든 건 제가 보이니까 29만원 갑니다. 자 29만원 3초 가겠습니다. 3 누나 3 얼마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뭐가 봐서 그래. 왜 내가 얘기 다 끝내면 그 진작해도 되는 거를 다 3 들어가면 30 이러고 있어. 알겠어 30 인정. 재밌으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천천히 생각하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드릴게요 누나. 3 2 1 현재가 30만원 따차 축하드립니다. 우리 님이 니트제 24조 3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번에 탄생석제 12종을 다시 한번 가져왔어요. 탄생석제 12종 다시 한번 이번 기회가 마지막입니다. 탄생석제 마지막 기회 100원부터 시작합니다. 하나 매 얼마? 20 15만원 15만원 탄생석제 15만원 마지막 기회입니다. 탄생석제는 마지막 기회 얼마? 15만 힘 빠지게 뭐가 다 죽겠는데 5천원 줄게 가. 자 장난 15만 5천원 갑니다. 15만 5천원 16만원 16만원 3초 16만 5천원 니네 둘이 얘기해 얘기하고 얼마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해줘. 자 16만 5천원 갑니다. 16만 5천원 3 얼마 17만원 나왔습니다. 3 17 3 2 1 17만원 낙찰! 17만원 낙찰 됐습니다. 17만원 낙찰 됐어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기회죠. 또 한 번 마지막 기회 색깔 니트젤 24종 마지막 니트젤입니다. 니트젤 24종 마지막 100원부터 시작합니다. 100원 5만원 5만원 나왔습니다. 안 될 걸 알면서도 5만원 아, 이런 누님이 저는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20 나왔습니다. 야 이렇게 시작을 해야죠. 예. 25만원 나왔습니다. 여기도 25고요. 여기도 27만원 나왔습니다. 27만원 27만원 나왔습니다. 27 28 28 이거야 뭐야. 그 둘이 둘 동시에 다 28이래요? 둘 다 사는 거예요? 아니면 아 친구가 계속 얘기해주는 거야? 아, 알겠어요. 28 친구가 28을 얘기했습니다. 28 3초 드리겠습니다. 29 나왔고요. 30 30 나왔어요. 니트젤 24종 마지막 경매 30 30 3초 드리겠습니다. 30 31 저기는 웃긴 게 뭐냐면 진해가 30 해놓고 3초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31 이러고 있어요. 진해가 30 했으면서 자 여기가 31 했습니다. 31 31만원 얼마? 32 오케이 32만원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32만원 낙찰 축하드립니다. 이제 32만원 낙찰 됐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전략을 세우셔도 되고 이제 마지막 제품 두 가지 제품이 나왔습니다. 우리 키젤 칼라젤 100칼라를 원래는 한 세트였는데 두 세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경매 기회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제품이 두 번의 경매 기회가 있으니까 잘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이 살 수 있었으면 어떤 방법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키젤 제품은 저도 이렇게 좀 가져가고 싶은 제품이에요. 저도 내일은 잘 모르는데 이 인스타그램으로 펴지면서 우리 또 여자 또 개그 의원들이 요거 좀 받아달라고 저한테 요청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뭐하러 봤냐? 집에 없냐? 이런 색깔. 그랬는데 좀 이렇게 구하기가 어려운 색깔인가 봐요. 그래서 여자 연예인들도 많이 찾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또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손에도 많이 취해서 또 예뻐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키젤 칼라젤 100칼라. 예. 판매가가 지금 250입니다. 예. 아시고, 예. 뭐 참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0원부터 시작을 해서 100원! 1000원. 예. 현재 1000원. 가장 유력합니다. 지금 손든 사람이 없었어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오늘 249만 9천원 이익 남기는 건데 예, 일단 1000원 갑니다. 1000원. 1000원 갑니다. 3, 2, 1. 자, 뭐야. 진짜 깜짝 놀랐잖아. 야, 씨, 뮤지 게임을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 야, 1000원에서 1까지 내는 건 어떻게 해. 이게 뭐지. 100만원도 아니고 1000원에서 1까지 내는 건 나도 1000원에 가는 줄 알았잖아. 이 누나도 깜짝 놀랐지. 1000원이야. 잠깐만, 누나 왜 문신인데 건달이야? 얼마였죠? 5천원? 5천원에 가겠습니다. 5천원? 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10만원 나왔습니다. 10만원? 20. 누나 아직 한 번도 하나도 구매 못했죠? 가장 의지가 강했지만 구매를 아직 못했어요. 20 나왔습니다. 누나? 30? 맞아. 그래요. 이렇게 갈 거였으면서 왜 1000원 했어요? 맨 처음에 1000원? 그리고 있어서 30까지 가야 돼. 자, 30. 바로 한 방에 30이나. 예? 어? 나 너 좋아. 나 사귈래. 좋아했습니까? 아? 뭐. 100칼라고요? 판매가가 250만원 제품입니다. 70만원 나왔습니다. 근데 왜 화났어요? 옆에 친구가 70이라고 했는데, 그거 100칼라예요? 니또 칼라 파워다 이씨. 기다려 아직 3초 안 했잖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70 3초 갑니다. 3 100 3 2 1 110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웃긴 거 얘기하니까 110 110이 나왔어요. 110이 나왔는데 저기서 왜 어떻게 씨 70에 낙찰 되는 거 아니야? 70 없는데 씨 이러고 너 그런 날 그러고 있었잖아. 아 씨 나 70 없는데 70에 낙찰 되는 거 아니야? 씨. 이러고 있었다니까. 우리 누나가 110만 원이면은 충분한 가치가 있고 이익이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바로 110만 원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110만 원 3초 들어가겠습니다. 110 3 2 1 110 115? 아 돈이 있었네 니네가. 없는 줄 알았잖아. 자 115만원 나왔습니다. 115만원 3초 가겠습니다. 3초 115 3 2 1 115 딱 차례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115 낙찰 됐습니다. 예. 좋은 제품 좋은 가격에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이제 또 많은 머리싸움을 하고 마지막 이 한 제품을 놓고 머리싸움을 많이 하고 지금까지 기다리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제품 키젤 칼라젤 100칼라 마지막 제품 한 세트 100칼라 시중 판매가 250만원짜리 경매 시작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100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원 시작합니다. 100원 100원 20 갑니다. 20 30 갑니다. 30 50 가고요. 50 50 가고요. 자 우리 누나가 또 왔습니다. 우리 누나가 100
100개를 올렸습니다. 어? 90으로 올렸습니다. 90. 판매가가 지금 25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신다고 다시 살려면 250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십니다. 90만원 났어요. 90만원 나고요. 3초 드릴게요. 3초. 3, 2, 1, 90. 딱지를 축하드립니다. 예. 아무도 경쟁자가 없었기 때문에 90에 낙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모든 경매 상품을 모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 이렇게 경매를 했습니다. 뭐, 많은 칼날을 가지고 싶은 분들이 있었지만 조금 약간 오늘의 갑작스럽게 생긴 이벤트로 여러분들 준비를 못해가지고 못 가지고 가신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키젤이라는 브랜드가 지금 저는 몰랐던 제품이지만 제가 오기 전에 많은 분들이 색깔 좀 받아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 대표님에게 누구누구가 이거 색깔 좀 달랐는데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됩니다. 저희 제품은 그런 제품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서 아주 고급 브랜드를 지향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키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입소문 홍보 많이 해주신다면 아마 내년에는 아마 더 많은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키젤 제품 많이 이렇게 이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 한번 모셔보고 우리 대표님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우리 대표님.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나요? 네. 너무 지금 한 2시간 정도 좀 지난 것 같은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경매에 당첨되신 분들 진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제일 싸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저희 키젤 제품 칼라젤 제품도 저희 행사 안 하고 있거든요. 오늘 조금 한 개라도 한번 가져가 보셔서 낱개 판매할 때 한번 구매해 보시고 한번 테스팅 해 보셔서 후기 많은 이쁜 후기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하나 더 제가 즉석 행사를 할 거는 오늘 뭐 재밌으셨잖아요. 그죠? 오늘 좋은 행사였잖아요. 이 행사 돌아가셔서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후기 조금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분들 후기 잘 남겨주신 분들한테 프리미엄 탑이랑 이런 추첨해서 또